지상 500에서 700km에 운용 중인 저궤도 위성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 기관이 제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환경과 기상, 재해 예방 분야에도 활용 가치가 높고 연관 산업과의 성장 잠재력도 커서 제주 지역의 항공 우주 산업 기반으로 뿌리내릴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우주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누리호는 순수 국내 기술로 자체 개발에 성공한 저궤도 위성 발사 로켓입니다. 이렇게 발사체에 실린 저궤도 위성은 지상 500에서 700km 상공으로 보내져 각종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궤도 위성은 4개인데 이 위성의 관리와 데이터 분석을 전담할 위성센터가 제주에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국가 위성 운영센터에는 송수신 안테나 세기와 종합 관제실 그리고 위성에서 보내오는 신호를 처리하는 데이터 서버가 구축됐습니다. 위성 운영 또는 위성 정보 보급 활용을 하려면 이 수신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우주로부터 오는 정보가 일단 와서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제주 구좌읍이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기지입니다. 위성 정보 보급 활용에 어떤 산업의 어떤 인프라가 갖추어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저궤도 위성은 지상 5m 물체까지 식별이 가능하고 기상이 좋지 않으면 전파나 열을 감지한 레이더 영상과 적외선 영상으로 다양하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기상과 환경, 재해 예방 등에도 유용하게 활용되면서 제주의 연관 산업에도 활용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뭐 갱생이 모자반이라든지 어떠한 어떤... 환경오염이 일어나면 위성으로 그걸 관측해서 공공행정서비스를 한다든지 홍수 대비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황을 위성정보로 파악해서 공공행정서비스로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연구 즉 사업단계는 아니고 그것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그런 정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센터가 통합 관리하는 적외도 위성은 올해 4기에서 2030년에는 70여 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 상주 인력이 늘고 위성 데이터를 기반한 민간 산업도 뿌리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주 산업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내건 민선 8기 도전과도 괴를 같이 할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